요 아버지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부활이 아직 안 됐으니까 영체. 영혼만 죽을 때 가잖아요. 육은 땅속에 가고. 그 영이 아버지 집에 가 있다니까요.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양육받은 사람들이 양육받았던 사람들이 자,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천년왕국 세상의 지금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온다. 집을 가지고 쫙 땅에 내려와요. 새롭게 만들어 놓고 땅을 하늘과 새로운 하늘 세계를 만들고 새로운 땅이라는 전제하에 땅에다가 천년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이 만들어 놓고 쫙 내려와서 안착하고 안착할 때 그 내려온 집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당연히 그리고 그 집 안에 누가 있냐 그러니까 먼저 죽었다가 올라간 영혼들이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아직 안 된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부활을 했기는 했었는데 일부만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하는 사람들은 제한되었어. 그 사람들은 일단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된 몸으로 혼인잔치하고 하고 백말 타고 미리 집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 재림할 때 백말 타고 나와서 다 따라 나와서 전쟁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새로운 하늘 만들 때 그리고 이제 천년은 왕노릇의 그런 과정이고 아직 부활 안 되고 아직 안 백말 타고 안 내려왔던 사람들의 영혼들은 20장 5절처럼 이 사람들 외에는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은 못 살아난다고 못 박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나지 않고 영 그 자체로 하나님과 같이 온다는 거 십자. 영, 저 아버지 집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아직 안 된 영들. 그럼 또 그 다음 사람 누구냐? 중간에서 휴거가 된 사람들은 부활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몸을 입었죠. 뭐 하기 위해서 입은 거예요? 혼인잔치를 예수님이 부활된 몸으로 혼인잔치 하니까 신부들도 부활시켜서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때문에 먼저 살려주시는 거예요. 살려서 올라갔어. 안 죽은 사람은 변화받아 같이 갔던 거고요. 가서 혼인잔치를 하고 백말 타고 내려온다겠죠.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왕 노릇하는 자다 그러는 거예요. 왕. 아버지 집안에 있는 사람은 왕이 아니요. 천국만 같이 아버지 집에만 같이 부활이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부활된 사람이 왕노로 산다고 써졌잖아. 그러니까 부활 먼저 됐던 혼인잔치 했던 사람이 백말통 내려와서 천년왕국 세상이 되면 그 사람들이 왕노로 한다는 거예요. 왕노로 살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이 안 된 사람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천국에 그냥 영체로만 있다는 거예요. 몇 세입니까? 어제 춤을 좀 30분만 할 텐데 너무 많이 쳐가지고 지쳐버려. 아침에 밥도 안 하더라고. 잠자고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 아버지 집 안에는 못 들어가지만 새롭게 만든 새로운 땅에서 이 세상에 사는 것처럼 애기 낳고 땅에 농사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육을 가지고 백성으로 살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천년왕국 세상이 이렇게 되면 왕노로 살 사람도 있고 나는 백성도 있어야 사람이 늘어날 거고 통치 열 거울에 다섯 거울에 준다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말이 되는 거예요. 왕노로 타는 게 천년 동안. 그럼 천년 동안 왕노로 갈 때 백성이 누굴 거냐? 누구요? 사람이지 누구요? 백성은 사람이야. 천사가 아니요. 사람인데 육을 입은 사람. 불신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그죠? 몸을 부활된 사람도 아니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백성. 이게 누구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육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중간에서 도망가라! 이 상황 들어서면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라고 했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나오라고 해도 나가지 말고 재림 때 내가 부를 때 나와라! 라고 했던 그 숨겨놓고 지켰던 12장 6절 14절에 있는 그 여자 교회가 준비된 교회인데 그 무리들을 하나님 소집해가지고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소집해가지고 요 사람들 데려다가 이 천년왕국을 건설해놓고 이루어야 할 이 천년왕국 세상 이룰 이 자리로 이렇게 옮겨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무리들을 이렇게 옮겨놓을 수 하나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한대요? 물으신 분 있거든요. 참 내가 설명이 곤란하네. 아니 그 사람들이 그 산 어디로 어떻게 가냐고 어떻게. 어떻게 천년왕국을 옮겨가냐요. 설명하기를 좀 곤란해. 그래서 내가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안 믿어. 그래서 내가 어항 두 개를 준비해가지고 이쪽 어항
이쪽 왕이 있는데 내가 이쪽의 왕은 썩은 거고 난 물이 망가졌어. 그래서 옛날에 산 왕이고 여기는 새로운 왕이야. 요놈을 요쪽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어떻게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옮기려고 그러냐고 그런 물어. 그 말이 돼 안 돼? 붕어야 걱정하지 말아라. 여기다가 붕어왕 물 다 해놓고 너 이리 가는 거 쉬워. 너는 걱정이 태산 같지만 내가 바가지에다가 다 떠가지고 물 담아놓고 이 장소 발로 차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가는 거야? 내가 다 들고 있지 않냐 지금. 이쪽으로 옮기려고 새로운 왕 갖다 달라고 이렇게 옮겨다가 붕어야 이쪽에 살면 행복해. 새왕이야. 금항아리야. 이렇게 놓으면 희한하네. 이쪽 어째 이렇게 옮겼을까? 붕어가 그런단 말이야. 우리 생각이 아니 지구도 없애고 막 난리 친다면서 어떻게 거기다 숨겨놨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식한 질문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도수로 만든데 말만으로 일이 있다가 들어가라 해도 되는데 이렇게 옮기는 게 그렇게 이해가 안 돼요. 전능하신 분인데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그 옮기는 거는. 그것도 안 믿어진가 봐. 쿵쿵한 거. 어떻게 이렇게 옮기냐고. 그래서 옮기는 거야. 이 사람들을 소집해갖고 어떻게 갔는지는 몰라. 바가지로 떠가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올라오라! 사방에서 불렀는데 그 어디로 데리고 간대요.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은가 봐. 몰라 나도 그거는. 불러서 사방에서 어디로 데리고 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소집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천년왕 새 땅에 들어가서 왕 백성 노릇해야 말이 되지. 없다니까 실체가 왕 백성 노릇할 사람이 없다니까 못 찾는다니까 계시록 하신 분들도 못 찾는다니까 지금. 그 숨겨놓고 지켰던 그 사람들을 불렀던 것이 어디로 데리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새로운 땅에 놓고 너희들에게 놔야 돼요. 그러려고 내가 지켜준 거예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부리가 몇 부리예요? 왕노로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관리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뭘 타고 왕노로 산다고요? 날아다니는 백마리. 그 다음에 백성들은 걸어다녀요. 땅에서 농사짓고 이사야 65장에. 보도나무도 지배하고 농사짓고 집도 자기가 지어. 천국 가서 자기가 집 짓는 거요. 지어준 데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65장에 자기가 집 짓는 데야. 그럼 천국인 거요. 천국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야. 아니요. 이사야 65장에 있는 내용이 자기가 집 짓고 자기가 농사 짓고 그런데 자기가 집 짓고 후손 돌리는데 자기가 집 짓고 사는 사람이 사는 세상이 영원한 천국일까요? 아닐까요? 자기가 집 짓고 산대요. 할머니, 자기가 집을 짓고 사는데 영원한 천국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집 짓고 살 수 있을까요? 생각해봐요. 그러면 천국 가서 자기가 마음대로 집 짓고 사면 엄청나게 크게 머리 어리게 다 지어버리지. 재료 갔다가.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심은 대로만 나. 심은 대로만 해주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집을 지 만들어 올라가서 다 크게 짓고 막 해. 하늘나라는 행한 대로만 해주지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할렐루야. 가서 집 못 짓는다. 나 집 없으니까 집 질래요 하나님. 안 돼야. 크게 질래요. 땅에서 집이 없었으니까. 안 돼야. 한 게 있냐 네가? 한 게 없는데 어떻게 집을 주겠어? 안 주지. 그러니까 집 짓고 산다는 어법은 천국이 아니라는 거야. 이사야 65장이. 땅 얘기지. 이 땅에서는 자기가 집 짓고 천년왕국 때는 되는데 영원한 천국 가면 자기가 집 짓고 못 산다는 거. 그러니까 이사야 65장의 얘기는 영원한 천국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야. 천년왕국 얘기라는 것이. 그 다음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의 얘기하고 이사야 65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똑같이 우리 한글이 새하늘과 새 땅. 21장도 1절에 새하늘과 새 땅. 그랬죠? 그런데 아까 내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21장에 나오는 얘기는 20장 11절로 15절에 백보자 심판이 딱 끝났으니까 마귀가 두고 천년왕하고 백보자 심판이라고 용어가 끝났으니까 21장 내용은 영원한 천국이라고 신천신지는 영원한 하늘나라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과 이사야 65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똑같은데 말이 똑같은데 다를까요? 같을까요?
보겠어요? 자, 새하늘과 새 땅. 자, 계시록 21장부터 봅니다. 계시록 21장 1절 시작.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만드는데 처음 그 없어졌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백보자 심판이 20장이 다 끝났으니까 다음 장으로 넘어간 21장은 예루살렘 얘기인데, 이 예루살렘 성의 그 내용 모두가 천국 얘기인데 천년왕국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 얘기라고 본다는 거야. 일부가, 대다수가. 새하늘과 새 땅은 신천지는 영원한 천국으로, 여기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용어하고 내용하고 이사야 6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17절부터 끝절까지 얘기인데, 자, 그게 17절에 나온 얘기예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러네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되니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처음 것 없애고 보이도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다 그랬네요. 그랬죠? 이사야 65장 17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는 것 기억 안 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계시록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었는데 처음 것 없대요. 바다도 안 보인대요. 뉘앙스가 같아요? 전혀 달라요? 이사야 65장에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것도 없고 안 보이고 생각도 안 나고 새롭게 만든 창조하는 거하고,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처음 것도 없어 안 보이고 바다도 안 보인다는 얘기하고 뉘앙스가 같냐고요? 전혀 다른 얘기냐고요? 같은 얘기예요 지금 맥이. 그러면 이사야 65장은 천년왕국이고 계시록 21장은 영원한 천국이다. 똑같은 얘기인데 안 맞잖아요. 이사야 6장 전체 17절부터 끝절까지는 천년왕국 얘기지 영원한 천국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 짓는 거로도 후손 무슨 천국에 무슨 후손이 있어. 그런 내용을 봐서는 천년왕국 얘기인데 계시록 21장만 새하늘 새 땅이 영원한 신천지다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해석하면 둘이 똑같은 어법이고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이쪽은 천년왕국 이쪽은 영원한 세계면 말이 안 된다. 틀린 거예요. 그건 왜 그렇게 오류가 생겼냐면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을 한문으로 신천지 본 거예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신천신지라고 하는 용어는 영원한 천국이라고 머릿속에가 세뇌가 된 거예요. 신천신지 영원한 천국 이렇게 이해가 됐으니까 천년왕 활장수가 없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세뇌된 신천신지를 두 개 다 안 가도 되니까 신지를 가져와. 신지를 갖다가 여기 지구가 아니고 여기가 천년왕국 땅이야. 천년왕국 할 수 있는 장소야.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한번 세뇌가 되니까 이게 안 오는 거야. 신지가 안 가도 영원한 천국은 되는데 새로운 땅이란 신지가 따라 붙었어. 신천이하고. 신천신지가 같이 가버렸어. 가니까 이걸 가고 가져오기가 힘든 거예요. 다른 계시록이 머릿속에 입력이 되면 이게 수정이 어렵고 바꾸기가 체인지가 어려운 것처럼. 그래서 쉐마 교육을 하는 이유가 세뇌, 좋은 걸 시키고, 공산당은 나쁜 걸 세뇌시키고, 신천지 같은 세뇌 교육을 공부부터 계속. 그렇죠. 그렇죠. 말씀이 맞죠. 맞죠.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렇게 해서 이 맛이 맞죠. 그래가지고, 그렇죠. 진짜 그러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 교육을 하는 거예요. 또 들리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말씀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을 들었는데 그냥 들은 풍물로 신천신지라는 건 영원한 천국이라고 세뇌가 되다 보니까 천년 삭설도 똑같아요. 학교에서 3년 4년 7년 뭐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그것이 맞는 걸로 생각하는 것처럼 신천신지는 영원한 천국 얘기다라고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지를 빼올 수가 없다니까. 신천신지가 영원한 천국인데 왜 신지를 빼가냐고. 신지 없어도 영원한 하는 나는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갖고 오라고요. 신지를. 그리 안 들어가도 되니까. 거기다 왜 들어가지도 않을 신지를 갖다가 들이고 신지가 천년하고 하려고 새로운 땅 만든 건데 땅까지 저리 갖고 가냐고요. 그래서 내가 찾아온 거예요.
천년왕국은 지구에서 절대로 말이 안 된다. 새롭게 만든 땅에 살려고 한 거를 왜 그 땅까지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갔냐. 그래서 가져다가 여기는 천년왕국 하는 땅이니까 여기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집에 가서 40일 금식이 하면서 물어봐요. 말이 될까. 그러니까 금식할 것도 없고 곰곰하게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해가 잘 안 되냐면 여기가 새겨져가지고 잘 이해를 안 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구 뜯어서 고쳐서 하는 게 좋겠어요? 새롭게 하나님이 더, 지구보다 더 아름답게 만든 새 땅에서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럼 지구 만들어 산 사람, 당신은 그런 사람들은 지구 다시 뜯어 고쳐서 한 데도 하고 나는 상상이 안 되게 만든 새로운 땅에서 왕노릇 할 테니까 홍영표 목사님은 지구 뜯어 고쳐가지고 만든 것을 왕노릇 하시라고. 싫어요. 새 땅 만들었다는데 왜 자꾸 지구 뜯어 고쳐서 갱신해서 한다고 그러지? 이해가 안 돼. 그만큼 세뇌가 무섭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예. 안 맞는 것도 이 세뇌가 되면 그 맞는 걸 생각하고 있는 거야. 착각하는 거야. 자, 왕노릇한 사람은 부활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어는 아버지 집 안에 있는 겁니다. 부활 아직 안 된 사람. 육을 가진 사람은 불러다가 어디로 넣어요? 새로운 땅에로 부른 거예요. 이 여섯 번째 여자 교회가 백성으로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휴거가 못 됐던 사람들. 그죠? 휴거가 됐던 사람들은 몸이 바뀌어졌으니까 영화로운 몸을 입고 천년왕국 때 왕노릇하기 위해서 백말 타고 전쟁을 왔었던 사람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재밌는 세상이죠? 아멘도 안 하시네. 진액이 다 빠지셨어요. 빠졌어요. 네? 안 빠졌어요? 그래서 천년왕국 세상을 지금 드라마하게 하는 겁니다. 무천년 얘기하면 아무리 이런 재밌는 얘기 없어요. 근데 천년왕국은 백말 타고 왕노로 타는 영광을, 영광스러운 몸을 쓴 사람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은 육을 쓴 사람이 있다. 아멘. 그 다음에 영혼들은 아버지 집안에가 있다. 아멘. 하나님도 내려와서 같이 산다. 아멘. 그 21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천년왕국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천년은 끝났네요. 이제 재밌게 왕노릇하고 자, 이게 나고 이렇게 재밌게 살았어요. 천년왕국이 다 끝났는데 천년왕국 동안 갇혀있던 마귀가 나온다네요. 천년 동안 못 나오게 막아놨던 마귀가 20장 7절 10절에 천년이 끝나니까 옥에 갇혔던 마귀가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가둬놨다가 마귀 벽이 없는 세상을 하기 위해서 이따가 천년이 끝날 쯤 되니까 무정에 갇혔던 마귀가 나왔어요. 마귀가 나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도 미혹이고 에덴 동산도 미혹이고 지금까지 미혹인데 갇혀 있을 동안 못하고 나와서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거든. 밥들이. 그래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되는데 한 번도 마귀를 본 적도 없고 미혹받는 적이 없었는데 미혹을 받은 거예요.